계신 줄? 엉망이 하고 나왔지? 엉망이 하고 나왔지? 야, 니가 그렇게 해보면 난 뭐. 안녕하세요! 첫째 서와. 둘째 진주. 늦게 먹네, 양해팀입니다. 야, 그건 굵직한 박스 아니냐? 여러분들, 저희가 오늘은 좀 더 특별하게 네. 오늘은 개딸들에서 나와서 전 박진주입니다와 해지 돼지 김서와 양해지우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난 그런 게 좀 궁금했거든요. 저도 맨날 아이디를 짜면서 우리 해지 씨는 과연 몇 살일까? 그렇죠. 저희 여러분들이 보실 때 그게 얘네 대본 있나 없나 할 정도로 애드립인가 이렇게 할 정도로 궁금해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저희도 이거를 웹시트콤으로 생각을 하고 찍고 있는 거고 저희도 이제 배우 같은 마인드로 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배우 분석을 한 게 지금 캐릭터 분석표가 지금 이만큼 한 번씩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세요. 집에 녹화했어요. 대방출을 한번 네 저희 집이요. 대방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궁금해. 뭐야? 또 저는 이제 극에서는 동생이지만 지금 여기 있잖아. 현실에서는 후배잖아. 근데 제가 막 선배님한테 야 이 새끼야. 아니야. 때리고 이러는데 기분 솔직히 화난 적 있다 없다. OX. 진짜 없어. 있으면 얘기해. 근데 왜 밤마다 카톡을 읽어? 야 내가 언제 욕했어? 미친놈이네. 일단 인증할게요. 근데 선배님만 붙이고 다 똑같잖아. 맞아. 맞아. 선배님과 언니. 그냥 그 차이. 평소에도 언니랑 하면 되지가. 아니 그리고 여기선 언니라고도 안 해요. 맞아. 야, 언니라고도 못 해. 야라고 하잖아. 야. 그냥 가끔 장난칠 때 언니 하는 거지. 그냥 선배님 저한테 영원한 선배님. 사랑인가요? 우리가 개딸들을 찍으면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 첫 번째가 대본이 있냐 없냐.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희는 처음에 대본이 왜냐 있으면 너무 딱딱할 것 같고 연기적인 것도 좀 더 이제 너무 인위적일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주제만 놓고 애드리브로 해보자 그랬는데 너무 잘했어 다들 감사합니다. 이 티키타카가 너무 잘 맞아가지고 그러면 없이 충분히 갈 수 있겠다 싶어서 저희는 주제만 정해서 라인만 좀 잡아놓고 거의 애드립으로 하고 있어요. 자요? 아, 원래 이 개딸들을 시작한 것도 원래는 제가 이제 유튜브라는 게 뭐 해보고 싶었던 연기나 뭐 이런 거를까 좀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원래 제가 여중역으로 나와가지고 그런 거를 한번 해볼까 하다가 처음에 품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 그 전에 시도를 했었던 게 있었잖아. 뭐? 1층과 팀사의 만남이라고. 찐따와 보이시의 만남을 해가지고 그거를 한번 실패를 겪고 선배님 뭐 맞죠 교복 입고 뭐 하자 하다가 뭐 자매 이야기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자매를 할까 아니면 여고생으로 풀까 막 이렇게 계속 고민을 하다가 여고생으로 하기에는 공간도 없었고 교복 살 돈도 없고 교복 살 돈도 없었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편하게 우리 그냥 진짜 왜냐면 혜지랑 자매 캠이 너무 잘 맞는다는 얘기 많이 들어가지고 그럼 이거를 좀 풀자 그렇게 생각했는데 두 명은 뭔가 부족해 보이고 세 명을 생각을 하다가 이제 그때 또 비주얼 담당 비주얼 우리 중에 좀 비주얼은 있어야 된다. 섹시가 보이세요? 섹시를 맡고 있는 하이 야 왜 나 끈 풀렸는데 또 섹시한 피서 한번 지웠어 이렇게 셋이서 가다가 원래 코너가 둘이 연인 코너도 둘이서 처음에 시작하지만 해가 갈수록 소품이 많아지고 출연 인물이 자꾸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일 가까운 우리 해지 친구 해지로 두 분은 또 소울메이트 룸메이트죠. 맞아 맞아. 안 불렀으면 서운할 뻔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인원을 안 추가 많이 추가를 많이 안 했잖아요. 그럼 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다 기록 보이지 않나? 예? 근데 솔직히 예지가 안 떠들면 이건 다 그죠 그죠. 나 너무 짓궂은 거 같아. 근데 잘 떠드는데 잘 맥도 끊어. 아 그치 맥커터. 맥커터. 근데 저는 또 뽑아먹을 거 뽑아먹죠. 표정으로.
그러니까 얘가 약간 밤에 편집점을 잘 알아가지고 그 이런 거 지 쓰려고 이런 거 인사 좀 하면 인사 같아요. 무조건 써야 돼. 리액션 열심히 맞아. 하죠. 이 개딸들의 최대의 관심사가 있어. 뭐요? 김수아. 김수아에 대한 댓글은 어 지겨워. 내가 아무리 맨날 떠들어봤자 나한테 관심을 안 주고 서아 누나 이뻐요. 서아 언니한테만 저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여기서 제일 높은 편이 서아 누나 한마디도 안 하는 편이잖아. 전 말을 안 해야 되나 봐요. 기억에 남는 거야? 저는 그 편 되게 좋아요. 그 면접편 있죠? 본인의 매력 세 가지를 얘기해 보세요. 저요? 네. 섹시합니다. 탈락이에요. 그게 티키타카가 너무 잘 맞아가지고 제가 재밌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아니 위주네. 본중심. 아니 서아는? 나 서아가 궁금했어. 저는... 아니 서아는 안 보던 척 하면서 다 보더라고. 내가 댓글자로 가잖아? 서아 언급에 댓글이 항상 달려있어. 밀리잖아?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아무래도 기억에 남는 게 처음 찍었을 때. 누가 치킨무를 저렇게 먹냐? 처음 편이 뭐지? 진짜 기억에 남아요. 저는 그때 혜진이 처음 봤고. 아 혜진이 처음 봤어? 그것도 처음 봤죠 저는. 처음 봤죠. 되게 시끄러운 분이다. 막, 안녕하세요 이러고 막 반갑습니다 막 이렇게 약간 어색하면 못 참아가지고 전 말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계속 어디 계속 다빈이가 편집할 때 제일 싫어하잖아. 제일 싫어하죠. 제일 싫어하죠. 그 목소리 오프닝만 5분씩 듣는데 아까 오자마자 야 해서 아니 누나처럼 할 말만 하라고 근데 아 내가 말을 잘 조리게 못하다 보니까 최고지. 난 그거야. 안녕하세요 박진철입니다. 자 오늘은요 바로 난 바로야. 그래서 기억에 남는 1편. 네 1편. 혜지를 처음 봐서 단지 그 이유? 신기해서. 좋아요. 저는 이런 저를 신기해하는 거 너무 좋아요. 뭐야 원숭이야? 원숭이. 원숭이 나무에 올. 이런 게 이제 잘린다고. 여기 살리겠다. 이제 이거 여기 확대돼가지고 얼굴만 나오고. 자 여러분들 저희가 대표적인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일단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외에 또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다음에 촬영 때 그 Q&A를 정리해서 제일 많이 뭐 물어보시는 것 대표 몇 개를 뽑아가지고 또 질문에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지대진 이혜진입니다. 막내 역할을 하고 있고요. 나이는 약 22살로 제가 자꾸 연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제가 제 말을 많이 하긴 해요. 지금도 그렇고 근데 댓글에는 서아 언니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굉장히 뭐 비밀이 많은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뭐 궁금해 하시는 게 있다면 저는 다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질문 좀 많이 해주세요. 부탁합니다. 키워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혜지 친구 혜진데요. 저한테 질문 제발 좀 주세요. 하나만요. 부탁드려요. 왜냐면 이제 서아님도 이쁨 받고 진주언 여기 채널 그 뭐라고 해야 돼? 그 채널 주인이고 혜진은 또 여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나 별로 안 나오잖아. 질문 많이 좀 해주세요. 반가워요. 야 우는 거 아니야? 말투 뭐야? 아 서아야. 넌 이거 들고 왔어. 신기한데요? 안녕하세요. 큰딸 서아입니다. 저렇게 했어야 되네. 이렇게 너무 좋은 사람들하고 좋은 자리에서 이렇게 불러 같이 함께 하는 것도 행복한데 질문도 좀 주시면 더 행복할 것 같아요. 왜 이래? 이게 많아. 아니야. 저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꼭 좀 올려주세요. 조그만한 거라도 괜찮아요. 알았죠? 예,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진주입니다. 둘째 진주입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이번이 기회예요. 이번이 기회. 우리 세 명의 딸들과 혜지 친구 혜지까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많이 많이 댓글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성심 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개딸!